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의 빌라 지하층 전셋값이 평균 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용 60제곱미터 25평형 빌라 반지하 전셋값이 4억 원인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이 다 오르는데 지하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서민들의 삶이 정말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죠.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가족들이 생활하는 빌라 반지하. 햇빛도 잘 안 들어와 어둡고 눅눅하지만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이곳을 떠나질 못합니다. 하지만 이젠 저렴한 임대료가 아닙니다. 올해 거래된 서울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지하층 평균 전셋값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에서는 1억 원으로 지하 전셋방도 구하기 어려운 셈입니다.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어요. 사람들이 전세값하고 다른 데가 올라왔으니까 이사를 못 가니까 매물이 안 나오죠.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였던 서울 부암동에서는 지난해 건축된 빌라 반지하층 집이 4억 원의 전세가 나갔습니다. 올해 거래된 서울 시내 지하층 중에서 가장 높은 보증금입니다. 주변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하층 전세값까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지상의 그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지하의 전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 않나. 주택시장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급기야는 지하 전세값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